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요, 전체 회의였죠. 오늘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특혜 고발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고발 단계 1월 달로 동부지검으로 고발됐다. 당시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지 않았나? 4월 달에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석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법무부 차관이 된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태까지 알고 있는 관료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무슨 개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님은 듣다 듣다 열받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하면서 소설을 쓰시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 있으면 과연 동부지검에서 지금 검사장도 없고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냐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영상을 지금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민중의 소리 영상을 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내일 김남국 의원에게 영상을 받으면 제가 이걸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갔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안 했다. 그럼 그게 보통 군 형법에 있는 군부 이탈죄에 해당하나요? 일반론적으로? 예. 그걸 보통 우리가 탄력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복귀를 하지 않고 탄령에 해당하는 것이 한 시간 만에 갑자기 휴가 연장으로 바뀌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병가하고 개인 연가 사용 자체가 그 규정에 따라서 아니, 지금 제가 그 정상적으로 물어보는 진행된 것으로 건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그 알고 자료를 있고.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는 건 답변하세요. 왜냐면 이게 수사가 지금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법무부 차관님 계십니까? 고기정 차관님이시죠? 고기영 차관님, 예. 우리 차관님이 동부지검장 하고 계셨죠? 네네. 그죠? 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한석 달도 채안된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달 넘었습니다.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네네, 되셨죠. 아들 수사 끝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재가 쓰시 지금 인권작전이 잠깐. 위원장님. 야, 이 참. 아이. 장관이 제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죠, 이게.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요. 시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시간 좀 잠깐. 아니, 소설 썼잖아. 국회의원 지금 아니죠. 아니, 아니죠.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자, 차관님. 네. 제가 참 어이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니, 나는,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서 법무부에 앉아있으면 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장관이.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아니, 동부지검장을 장관이. 차관으로 아니, 질문 자체가 인사 제대로 발령을 질문해야죠. 그렇게 누구야?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 의원님. 여기서 질문하는 게 뭔데?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국회의원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닙니다. 장관 국회의원입니다.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니, 예의를 비서실장입니까? 갖춰서 질문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자료를 안 주고. 타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안 이건 장관님에 대한 주고. 모욕이 아니고 지금 차관님에 대한 모욕도 되는 겁니다. 차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근거 물어보잖아요. 근거 안 제시했다면 하면 됩니까? 아니, 석달 만에 차관으로 의원이 왔으니까 그거와 관계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 그게 모욕적인 발언이죠. 위원장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질의 답변하는데 저 시간 드세요. 모욕적인가?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제의 좀 지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지금 저 질의 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잠시 정해야겠습니다. 아니, 아니,
김남국 의원님. 아니, 법무부 직원이에요?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김남국 의원 예의 지키세요. 의원님이야말로 예의 지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도 예의 지키세요. 아까 나가서 반말하고 사 찌지라고 그게 예의 지킨 사람입니까? 여기 카메라 있는 데서 사 때리라고 하면 의원님이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회장에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 여러분들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줄게요. 김남국 의원 하면서 여기 떠드는 여자 있죠. 이 여자가 동아일보 채널A 출신 조수진이에요. 얘가 조수진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이따 취재한 걸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질의를 끝나고 의사진의 발언을 통해서 하세요. 지리하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현실적으로 예의식 질문을 해야죠. 여기서 할리우드 액션 같은 거 쓰지 마세요.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의원님이라도 예의를 지켜주세요. 질문이 끝나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은 젊게 해요. 뭘 젊게 합니까? 젊게 하세요. 좀 젊게 하다니요? 참신하게 하세요. 지금 나이로 지금 이 국회에 와 있는 거 아닙니다. 참신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나 참신하게 하세요. 왜 의원님한테 이렇게 아니 어떻게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끼어들고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데 나 김남국 의원 처음 봤어요.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여러분들 더 웃긴 얘기 해줄까? 지금 장지현이 뭐라 그랬어? 어? 더 웃긴 거 얘기해줄게.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처음 봤대지. 의원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끼어들고 있습니다. 나 김남국 의원 처음 봤어요. 저렇게 하는 거 김남국 의원 처음 봤어요 얘기했지. 어? 김남국 의원이 밖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당연히 초선이니까 처음 봤죠. 김남국 너무 웃기지. 내가 아까 취재를 했더니 김남국 의원 처음 봤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초선이니까 처음 봤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 조수진, 저 채널A 출신 저 조수진이 얼마나 웃기냐. 밖에서는 야 어디서 웃어 반말을 찍찍한대요. 김남국 의원이한테 야 웃지마 어디서 그렇게 응? 어디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웃어 반말을 찍찍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끝났구나 영상 좀 더 봅시다.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상위원회 하자. 정기로 해라. 앞으로 보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너무 좀 하잖아 그런 식으로. 아니 장관이 소속 수보 있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그럼 여기서 질문을 왜 합니까? 앉아서 다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정치적 질문이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좀 주의 좀 두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이 정도 발언하고 있는데 아니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소속 수보 있네라고 답변하지 않나.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질문을 가로막지 않나. 아 무슨 법사위가 이런 법사위가 있어. 어처구니가 없어. 아니 김남국 선 아니 바꾼 게 아니 정리하는 바꾼 여기가 최다선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박성기 의원님 아까 저한테 친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중 내주세요. 아니 친하시다면서. 이게 문제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야 이게 쪽수의 힘이야. 주의도 안 주고 여러분들 제가 이 조수진에 대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과거에는 예, 국회 우리가 보시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게 할 때 우리가 법사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은 민주당 왼쪽은 저기 미래통합당 있잖아. 요분이 누구냐면 최기상이야.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바퀴 둘러갖고 여기까지 민주당이야. 어? 여기까지 민주당 보이시죠? 이분이 최기상이야. 최기상. 여기까지 쭉 가갖고 한 바퀴 돌아갖고 여기도 민주당이야. 최기상 의원이야. 이게 쪽수의 힘인 거야. 어? 응? 이게 쪽수의 힘인 거야. 어? 알겠죠? 어? 옛날에 이렇게 1대1 마주보고 싸웠잖아. 근데 너무 많어. 법사위가 18명 중에 법사위가 거의 12이야. 한 바퀴 두른 거야. 한 바퀴. 그리고 여기 요만큼 조수진부터 요까지만 미래통합당이야. 거기서 이렇게 찌라찌라 찌라찌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조수진 정청래 의원님에게 개쪽당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정청래 의원님에게 개쪽당한 거. 정청래 의원님이 4층을 써요. 의원회관 4층. 조수진이가 3층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한 1층에서 탁 타 있는데 조수진이 들어오더래. 근데 마스크 검은 마스크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래. 정청래 의원님이 누구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대니까 저 모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딱 풀으더니 아, 저 조수진입니다.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아, 의원님 저 축하 안 해주세요? 그러더래. 자기 국회의원 됐다고 어? 자기 국회의원 됐다고 저 축하 안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정청래 의원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왜요? 진짜 웃기지? 정청래 의원 자기 국회의원이라고 친한 척 하려고 자기 축하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왜요? 그러더니 삐져갖고 3층에서 쑥 나가더래요. 예. 예,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화제의 주인공 벌써 8,000분이 계시는데 김남국 의원님 연결해서 예, 우리는 예, 밤이고 그런 거 없어. 여보세요. 아이고 바로 받으시네요, 의원님. 아, 네. 바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방송 보고 계셨어요? 아, 아니요. 방송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예, 예. 지금 8,000명 있어요. 와. 지금 8,000명 보고 계시는데 오늘 김남국 의원님 법사위에서 정말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라 라고 많은 분들이 너무 통쾌하다 라고 하셨는데 의원님 지금 뭐 하시다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아, 네, 저 다이어트 하려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화 조심하세요. 항상 좀 보좌관이나 비서 네. 좀 한 분 대동해 갖고 다니세요. 혼자 그렇게 막 다니고 가지고. 그래도 나라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네. 몸 조심하셔야 돼요. 아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하여튼 그렇고 근데 네. 오늘 네. 그 조수진 의원이 굉장히 막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박범계 의원님한테 가갖고 좀 혼내달라. 어? 네. 젊은이가 왜 저러냐. 근데 밖에서 조수진 의원은 오히려 김남국 의원님한테 반말하고 그랬다는 거 아까 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상황을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첫 국회에서 네. 법사위 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디어 첫 정해를 일으키는 첫 한 건 했어요. 아이고. 아니 저는 이게 그 법사위가 항상 이제 정쟁의 네. 전초기지처럼 싸움만 하고 고성이 오가는 그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웃으면서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조수진 의원님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웃으면서 네네. 적이 아닌데 왜 화를 내느냐. 적이 아니에요? 적인데? 나한텐 적인데? 예, 아니, 어쨌든. 화를 내지 말아달라.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이제 이제 각자 이제 차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조수진 의원님이 이제 삿대질을 하시면서. 예, 예. 반말로 막 너 조심하라고. 너 조심하라고? 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조수진 의원님께. 네. 아, 웃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네.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네.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점심 먹고 제가 들어가면서도. 네. 오후에 웃으면서 더 네. 화를 내더라도 더 웃으면서 하자 그랬는데 제가 화를 내버렸네요. 그 화낸 게 아니라 정당한 저기 항의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저는 부당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사항만 딱딱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질문할 때도 그냥 추정하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진짜 소설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네네.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들면서 논거를 들면서 그렇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 세상에 어떻게 추미애 그 뭐야 차관 법무부 차관한테 네.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뭐 봐주고 이렇게 차관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취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욕적인 질문이죠. 아니 그건 진짜 너무한 거죠.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잠깐 조금 잘못한 게 있네요. 뭐가 잘못했냐면 네. 네, 네. 그 우리 채널A 출신 조수진 네. 의원은 원래 채널A에서 소설 쓰시던 분이에요. 원래 소설 쓰시던 분들이
원래 본인들이 하던 짓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우리 김남국 의원님. 예. 저는 항상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상처받지 않고. 아이고, 네네. 뭐,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뻔히 또 허건날 개국본 김남국 역듯이. 네. 뭐 초선이 건방지니 초선이니까 아까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장재현 의원이 저런 애 처음 봤어 그랬잖아요.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 아니 저런 사람 막 저 뭐 저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네. 저런 거 뭐 처음 봤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길래 네. 아니 제가 나가면서 이제 저희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랬죠. 네. 아니 제가 초선이고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야 의원 이렇게 상임위원회 참석하는데 그럼 처음 보지 어떻게 두 번째 보냐 저도 이걸 처음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전체 처음 여야가 마주 본 건 처음이니까 처음인데 저희는 처음 봤죠 당연히 네. 처음 보죠 네. 어떻게 두 번 보겠어요 장재원은 맨날 야골룸은 위원장 찾아요 네. 혼내주라고 예 어쨌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처음 열렸는데 예 제대로 한 건 하셨네요 네. 그래도 추미애 장관님이 야 끝까지 굽히지 않고 불의에 저항하는 것들 보면 네, 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임대차 3법이라든가 네. 검찰 개혁 입법. 그리고 또 공수처 하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대체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진짜 억지 이런 어떤 것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은 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수사 중인 사건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수사 중인 사건을 심지어 야당에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네. 아니, 야당에서 고소고발을 한 사건을 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을 법사위에 와가지고 수사 어떻게 되냐, 자료 내놔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듯이 저렇게 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궁금한 게 이번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들이 총 12분이죠? 네, 12분입니다. 그러면 총원이 18명인가요? 네, 총원 18명입니다. 18명 중에 12명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자리가 모자라갖고 건너편에 최기상 의원님 앉아 계신 거죠? 네, 최기상 의원님하고 신동근 의원이 앉아계세요. 신동근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건너편에 계신 분들 민주당 맞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보다가 저 최기상 의원님 같은데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오늘 뭐니뭐니 해도 네. 좀 제가 오늘 보면서 혼나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누구냐면 김용민 의원님. 예, 옆에서 동생이 저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 같이 한번 싸워줬어야죠. 그렇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렇죠. 네. 네네.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만간 법사위에서 어떤 그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그 공수처 설치 현안들이 있으면 자주자주 짧게라도 좀 연결해갖고 여쭤볼게요. 아, 네. 혹시 뭐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네.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정말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 이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제주도에서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 대의원대에 갔다가 네. 바로 와가지고 어젯밤 한 12시? 12시 반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게 주택임대차 3법과 관련된 토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어떤 토론을 하지 못해서 네.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사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비공개 회의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뭐 모든 것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공수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더더욱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김남국 잘 뽑았다, 안산 단원 너무 부럽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딴 거 몰라도 의원님 운동하는 네. 것도 좋은데 네네 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네 아직까지 제 불안해요 그런 거는. 네. 어쨌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김남국 의원이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의석수의 힘을 느끼죠. 아마 진짜 의석수의 힘을 느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분이 최기상 의원님이세요, 이분이.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외국 여섯 명이 여기가 전부예요. 이 법사위가 총 18명인데 여기 외구 여섯 딱 있고 여기 신동근 요 자리가 원래 신동근 최기상 이쪽 건너편에 모잘라 의석수가 깡패야 이게 몰빵의 힘이야 그쵸 옛날에 어땠어 그냥 마주보고 삿대질하고 싸웠는데 앞에서도 삿대질하고 옆에서도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앞에서도 욕하고 옆에서도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추미애 장관님 대단하죠. 끝까지 뭐, 아, 저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사과합니까? 응? 소설 쓰고 앉아있네. 탁, 그냥, 쟤네가 우리 추미애 장관을 띄엄띄엄 본 거지. 그냥 무슨 관료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오전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야당 의원님들에게 신뢰가 됐다 그러면 제가 유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아니, 모욕 주지 마라! 딱 하면서 사과 거부하겠다. 역시, 어쨌든 우리 추미애 장관님, 세다. 세니까 어떻게 돼? 윤짜장도 제압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제가 뭐 검찰총장이라도 이미 저는 뭐 추미애 장관한테 볼모로 잡혀갖고 제가 이제는 무슨 다음 주 인사 그 이동하면 제가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그냥 추미애 장관이 아니에요. 대선 관리하시고 정권 교체하시고 5선의 관록이 있는 분이라서 예, 역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국회 보면 뭔가 이렇게 야 역시 180석 야 민주당 세다 이런 느낌 나죠? 18명 중에 12명 예, 삥 둘러서 예, 한 바꾸 반이 우리 편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우리 김남국 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김용민 우리 의원님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가 가장 이상적인 멤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이제 최강욱 의원님과 김진애 의원님이 보직 사보임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최강욱 의원 대표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로 합류하는 순간 저쪽은 악소리도 못 차겠죠. 8월달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연히 9월달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당연히 합당 절차를 받게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 가 있는 최강욱 대표와 현재 그 법사위에 가 있는 김진회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서 보직 변경을 한다 그러면 최강의 법사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